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돌이는 그 트레이닝 컬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목걸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리모컨을 하고 찼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찼어요. 아, 제가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돌이한테 자극이 가요. 틱 하는 이제 그런 진동 자극이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에 맞게 어떤 지령을 내리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좀 순종적으로 반응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미국에서 도리를 훈련 센터 두 군데 맡겼었는데 둘 다 이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저한테 도리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 이렇게 맞지 않잖아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훈련소에서 오고 나서는 좀 이렇게 좀 이거를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막 오랜 기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시 꺼내든 건 그러니까 저희 도리가 약간 영역 이슈가 있잖아요. 영역 이슈가 있고 이제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좀 제가 약간 불안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영역 이슈는 이렇게 저희 주변의 개들한테 굉장히 좀 공격적인 거.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혈 사태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를 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블루도 그다음에 저희 옆에 옆집 개가 루시인데 개를 두 번 물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피가 난다거나 뭐 상처 난다거나 이런 정도로 세게 물지는 않았는데 일단 횟수가 반복됐죠 두 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집 아저씨가 변호사셔서 저희한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저희 집 와도 자기가 우리 도와준다. 자기도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이웃끼리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고 자기가 법정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해자 이제 그 분들은 피해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 되게 많이 화냈거든요. 진짜 울 뻔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줌마는 좀 마음이 풀렸어요.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해드렸거든요. 정말. 근데 그래서 저 보면 또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아저씨는 완전 이제 안 보는 거죠 저희를. 그래서 되게 막 불편해요. 막 되게 좀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끔 이제 산책할 때 만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겨울 동안에는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 산책을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밤 산책할 때 자주 만나요. 그리고 주말 산책할 때도 낮 산책. 제가 평일에는 되게 일찍 산책을 하는데 이제 주말에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종종 마주쳐요. 그러면 도리의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지져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개들 보고서 이제 짖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개는 아이고 도리야 되게 달라요. 완전 진짜 심하게 지져요. 진짜 죽일 듯이 지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이상하게 서열이 잡힌 거잖아요. 그게는 이제 도리한테 막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도리는 그 개를 보면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막 살기가 느껴져서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이틀 전인가 밤에 개를 만났어요. 산책해서 전 당연히 피해가죠. 완전 제가 딴 길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고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길에 또 제가 마주친 건 아니고 제 한참 뒤에서 이제 그 루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리가 소리를 듣고 또 난리가 난 건데 얘가 그때 막
바퀴 한 바퀴를 돌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물론 막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막 균형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도리에 정말 괴력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럴 정도의 힘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안 맡겨요, 개를. 왜냐면 힘이 딸린다라는 생각, 저도 지금 되게 힘든데,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애들이, 엄마 내가 잡아볼게, 뭐, 내가 얘 산책시킬게, 그러면은 안 죽어, 잘 안 죽거든요. 안 줘요. 왜냐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꺼내 들은 거예요.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겠다, 다시. 그래서 하여튼 뭐 쉽지가 않은 게입니다. 쉽지가 않은 게고, 요즘에는 이제 손님 들어올 때도 뭐냐면 얘가 아주 기센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 엄마들, 캉캉한 엄마들 이렇게 딱 오면 그 엄마들은 뭐 걔 무서워하지도 않죠. 걔에 대한 뭐 이미 이제 걔들을 많이 키워본 엄마들이고 그러면 짖지를 않아. 진짜 그 엄마들이 딱 오면 짖지를 않아. 그 엄마들을 만져도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진짜 동물은 이게 기가 느껴지, 사람의 기가 느껴지나 봐.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착한 엄마들 있잖아. 정말 마들 피규어 막 이렇게 모성 본능이 막 그냥 전해져 오는 막 사람 좋은 착한 엄마들 있잖아. 되게 무시하고 막 물려, 만지면은 막 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도 다시,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하면 옆에 와서 애교 부리고 잘해. 저희 가족들한테는 참 잘해요. 예, 잘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솔직히 막 애들 막 정신없이 지금 이제 여름방학에 썸머캠프 다니거든요. 예, 학교처럼 한 썸머캠프가 이제 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데이캠프라고 해서 그 뭐 학교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건데 여기는 공부 시키는 데는 없고 그냥 뭔가 액티비티 활동 같은 거 하는 건데 거기에 막 아침에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제가 돌이랑 이렇게 이제 남아가지고 돌이 딱 안고 그러면 막 그런 힘들었던 게 싹 녹거든요. 막 되게 위로받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런 감정을 누구한테 느끼겠어요? 도리한테서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너무 위로되고 막 마음이 싹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얻으려면 저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 키우면서 아침에 이렇게 한 시간 산책하고 저녁에도 뭐 40분 정도 산책하고 그거에 이제 매일 해야 되는 일상.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공짜는 아니죠. 뭐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뭐 운동하고 좋네 그러지만 애새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시간을 빼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애들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약간 어리고 또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제가 그거를 또 빼가지고 또 걔한테 쓰고 이러는 게 저도 어쩔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이거 트레이닝용 그 컬러를 쓰는 게 저도 솔직히 마음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애 키울 때도 그렇고 뭐 개 키울 때도 그렇고 똑같은 게 양육자와 보호자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뭐 되는 것, 안 되는 것 한계를 정해주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게끔 해주는 게 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이제, 제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문화상으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들, 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는 그 되게 엄마들 계속 한없이 맞춰주다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엄마가 버럭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없다고 할 정도로 딱 그냥 경계를 애들이 먼저 엄마 이거 해도 돼 그러면은 이제 막
엄마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엄마, 제발, 제발. 그러면 이제 마지 못해, 해. 이러는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정말 한번 안 되는 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애들도 좀 쪼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미국 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서로 편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딱 정해줘야지 애들도 그걸 넘어서지 않고 엄마도 좀 자기가 룰 같은 걸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걸 정해놔야지 또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가는 건 이거는 진짜 장기 플랜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뭐 다 해주고 하기 싫다는 거 하지 않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제가 그거의 단점을 좀 많이 알아요. 장점도 알지만 단점을 많이 알아서 나는 좀 이렇게 되고 안 되고를 딱 정해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항상 그게 그 친정 어머니랑 많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이거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막 나한테 다 지금도 그러시고 쏟아 부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희 막내 딸도 이제 가끔씩 저한테 물어 엄마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이스해? 왜 이렇게 좋으셔? 왜 이렇게 calm하셔? 왜 이렇게 차분하셔?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 좋지. 할머니는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처사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착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교가 돼요. 저랑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다 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게 남아서 엄마한테 그 배운 것들이 남아서 아이한테도 그렇고 도리한테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다 그렇지 뭐 걔 다 그렇지 이런 이해가 막 작동이 돼요. 막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도리가 뭐 똥 싸거나 오줌 싸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그냥 아 내가 치우면 되지 뭐 배변이야 언젠가는 다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솔직히 이제 칸쿤 갔다 와서 여행 멕시코로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그 개 호텔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정말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집에다가 그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얘가 배변이 다 완벽하게 끝났던 애기 때문에 이러다가 말겠지 뭐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보다 우리가 어디 개호텔에 맡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도리가 약간 버릇없게 구는 게 있는 것 같아 저한테. 좀 말 안 듣고 뭐 이러는 게 좀 있어서 다시 이거를 찾습니다. 아, 개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뭐 솔직히 그냥 저는 그래요. 뭐 진돗개 명견 뭐 정말 영리한 게 뭐 알아서 막 다 하고 뭐 주인한테 충성하고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막 쉬운 게는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저도 막 주변에서 진돗개 탐내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개에 대해서 잘 알고 개를 막 키워보고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개를 처음 길러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도 키우고 싶으면 키워라.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 그래요. 애도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완벽한 애가 어딨어. 완벽한 애가 뭐 엄치나 이런 거 막 없어요. 애들 다 힘들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애 키우는 엄마들 얘기해보면 뭐 애 하나 키우든 둘 키우든 셋 키우든 그냥 애 키우는 엄마는 다 힘들어. 애는 하나는 하나대로 힘들고 둘은 둘대로 힘들고 뭐 셋은 진짜 애 셋 키우는 엄마가 애 힘들다는 말 제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입 아파서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개 키우는 거랑 애 키우는 거랑 되게 많이 비슷하고 애도 계속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도 지금 약간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막
애들이 엄마 뭐 어디 몸 컨디션 안 좋아 뭐 이를 그래 보면 이제 그런 거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걔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뭐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뭐 계속 꾸준히, 왜냐면 이제 여름 되니까 다른 이웃집 개들도 많이 오고, 또 요즘에 또 애들 친구들, 뭐 손님들 막 집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좀 더, 트레이닝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개 훈련소 파티 갔다 왔을 때도 좀 느끼고 온 게, 거기 이제 견주들 엄청 훈련시키더라고, 애들. 막, 뭐, 힐, 막, 이 지령하고, 뭐, 시트하고, 다운하고, 예. 근데 솔직히 도리가 거기서 제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받고, 약간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트레이닝 이거 해가지고 시키고, 그래도 좀 이렇게 트레이닝 받았던 게니까 뭐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집중해서 열심히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뭐 멋진 하루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조금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